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신나게 시청했던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그걸 시청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트리머 겸 래퍼인 QNT 유튜브 계정에 짱짱한 라인업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Rise and Fight라고, 이거 지금 라인업 보시면 뭐 래피탈 멤버들, 뭐 RPT 오리진, 그리고 RPT 펑키니 프로듀싱을 했고, 게다가 뭐 RG마스, 랩비에서 출연한 래퍼죠. 저 알고 있어요. 긍, 그리고 월디까지. 지금 뭐 이 짱짱한 라인업들로 단체곡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게임 프로모션을 위한 약간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 몇 번이나 감탄했던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퀄리티 보고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하면서 좀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래퍼들의 각자의 벌스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들도 좋지만 영상미가 예술이에요. 와, 여러분들,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효과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와, 진짜 멋있게 만들어요, 힙합 뮤직비디오를. 그러면은 비디오를 좀 보면서 제 생각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QNT의 Rise and Figh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펑킨도 잘 만드는 것 같아, 비트를. 이것도 약간 드릴 성향인 것 같아요. 참, 이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 저 테니스 코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이판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보던 그림이니까, 신선하니까. 오리진. 요즘 저는 오리진 벌스 들으면 미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 와, 플로우가 어떻게 저렇게 그루비하면서도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 CG가 리탄 감성이 많아. 와. 맞아, 이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바이크라는 건 또 항상 등장하죠. 바이크 컬처가 많이 확립된 것 같아. 오랜만이다. RG마스. 이야. 저는 이렇게 래퍼들 아웃핏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효과적인, 기술적인 효과들 있죠. 저는 그런 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 가사도 안 그래도 보니까 약간 게임에서 생각할 법한 가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에이. 이거 CG MCK와 딜린을 저렇게 형상화한 거 맞죠? 야, QNT 오프화이트 조던 UNC 신었어. 이분도 조만간 자신의 앨범을 내실 것 같아. 현재는 이제 스트리머로 유명하시지만, 그쵸? 드릴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좀 신이 나는 드릴이다, 그쵸? 아, 오리진이 짠 훅이죠. 와, 진짜 캐치하다. 응. 이분도 오랜만이에요. 제가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찍고 나서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아웃핏을 이렇게 입혀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컬러풀하고 되게 프레쉬해요. 아웃핏들도 보면은 보는 재미들이 있어.
어, 이분 벌스도 되게 신나는데? 마지막이죠. 월디. 야. 미쳤다, 미쳤어. 와, 플로우 보세요. 와. 월디도 기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피처링이든 자신의 음악이든 내놓는 벌스 보면 외국인이 들어도 와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오리진하고 월디의 벌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어. 너무 영상의 효과들이 리탄 감성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런 느낌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멋있어. 아, 잘 봤습니다. 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진짜 베트남 뮤직비디오들 보면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감성 그러니까 뭐 CG 같은 것도 보면 왜 알잖아 우리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나 이런 프레시한 비디오들 보면은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바이브나 효과들을 누가 어떻게 가져오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힙한 감성들만 프레시한 감성들만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비디오 보면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화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월디랑 저는 오리진의 벌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리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펑키한 바이브 때문에 아 들으면서도 진짜 이게 안 신나는 게 인상할 정도로 굉장히 신나게 만들었고 월디 같은 경우는 기복이 없죠. 워낙 저는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고 인터내셔널한 바 오리지널러티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다 갖고 있는 래퍼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벌스에서 아 역시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구나 약간 그 생각을 들게 만드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의상들이 너무 프레쉬하니까 보면서도 베트남 힙합씬에서는 래퍼들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굉장히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를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러한 감성으로 찍는 비디오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해요. 각자의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깔끔하고 릿하고 우리가 하이한 감성을 표현하려면은 이런 바이브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래퍼들과 협업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령 뭐 케이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오히려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어떤 성장을 또 요즘은 서포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보기 좋은 광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